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은 드루킹 의혹에 집중했고 여당은 홍준표 도장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경남도청 국정감사. 야당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했고 여당은 이를 제지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드루킹을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봤다는데 드루킹 소개 2016년 6월달 소개받았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계속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추의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국정감사입니다. 이에 김 지사는 유감을 표하며 경남도정에 대한 질의를 당부했습니다. 제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받는 게 아니라 경남도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경남도지사가 국감을 받는 자리고요. 그리고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 예산을 포함한 국가 지원 예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저는 충실하게. 전임 지사인 홍준표 지사 시절 이른바 채무제로 정책으로 폐지한 기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 1,377억을 12개 기금을 해체하고 채무를 갚는 데 쓰고 네. 원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일반에게로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네. 한 것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편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기금이 꼭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기금은 다시 복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의원들은 경상남도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과 진주 혁신도시의 낮은 이주율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선 김해 성희롱 의혹 신고 조력 경찰관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남경찰청장이면 직속상관인데 이 징계에 건의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징계에 직접 뭐 건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요기안을 안 받습니까? 본청에서도? 예. 또 지난 7월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공무원의 유학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